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일요일 날씨 11시부터는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죠.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몇 분 안 계십니다. 알람이 안 가서 그런지. 자, 상관없고요. 김영주님하고 성진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보시고, 종목 아니라도 평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맞춤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올려보시고. 자, 최근에 구독자가 1700명 돌파했습니다. 1706명인데요.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자, 닥터K TV 잘 이용하는 방법 먼저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닥터K 치면 뭐 바로 나오고요. 일단 그죠? 자, 그래서 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주식 기초 강의 164회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 셀트리온 삼행제 매일 분석 방송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식시장 아침 무료방송, 그 다음에 장중 스팟시황, 요즘에는 오늘의 주식시황과 셀트리온 삼행제 합해가지고 그냥 마지막 마감시황을 하고 있죠. 자, 아침에 목이 좀 안 좋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종목 상담이라든지 주식 생초 탈출 팁, 이것을 맨 먼저 보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여기 보면 핵심 액기스만 팁으로 올려놓고 있으니까 이것과 주식 기초 강의를 병행해서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주식 기초 강의 여기 있습니다. 그죠? 아, 여기 아니구나. 주식 기초 강의. 아, 여기 있군요. 그죠?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 또 여러분들께 11월 3일날 1박 2일 강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안내해 드리고요. 11월 3일, 11월 4일 안산시에 있는 대부도에서 럭셔리 펜션 블루스카이에서 1박 2일 강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자리가 조금 남아있어요. 자리가 다 차게 되면 오시고 싶어도 힘드니까 지금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닥터KTV 공지 안에 보면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참석하겠다 적어주시면 참석 가능하고요. 핵심 액기스들, 기법들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뭐 강의 올려놓은 거 보면 되겠지. 물론 그거 봐도 되겠습니다만, 평소에 궁금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액기스로 한번 더 짚어나가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의는 반드시 다른 점이 있을 거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강연회 하고 난 이후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새우 조개 이런 거 준비해서 바베큐 파티도 하면서, 닥터K가 또 가수 출신입니다. 라이브 바에 온 듯한 느낌으로 와인이나 맥주 한잔 즐기시면서 바베큐 파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한적한 가을 즐길 수 있다. 공부도 하고 라이브도 즐기고 거기 온 주식 관심 있는 또 여러 친구들도 생기게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비가 제가 정한 게 아닌데 15만원입니다 너무 작네요. 그죠? 10년 전에 제가 55만원 주고 강원도 갔었는데, 자, 펜션 빌리고 먹을 거 먹고 식사 두 번에다가 강연에, 그리고 뭐 고기도 놓은다 그러죠. 15만원은 너무 싼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빨리 마감되기 전에 댓글 남기시고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성진이가 질문을 올렸는데, 자, 분할 매수와 물타기의 차이점. 우후 상향일 때는 분할 매수, 우후 하향일 때는 물타기. 가장 간단하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자,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먼저 그림판 펴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는 있겠으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사고 다 정리하려고 하면 부담감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손이 빨리빨리 안 나고 부담이 생긴다고요. 살 때는 와 이게 높게 산 거 아닌가, 아니면 조금 애매한데 한 번에 다 사긴 부담되잖아요. 자, 그래서 입질 매수,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이 정도 이렇게 분할 매수 한 3번 정도 해주는 게 가장 좋겠고, 그리고 매도할 때도 한 두세 번 나눠서 하는 게 좋은데, 자 그것을 매도는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해서 물타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배열이 다른 겁니다. 뭔가 하면 닥터케이는 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5일, 20일, 60일 이평선,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위치하면 그죠? 이게 뭐라고요?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닥터케이는 정배열에서 하자고 합니다. 주식은. 자, 박스권이나 역배열에서는 확률이 좀 떨어져요. 박스권은 뭐 박스권 하단은 치지, 박스권 상단은 저항 이렇게 할 수 있겠으나, 닥터케이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매수 매도 포인트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낸 이런 지점부터 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점부터.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자 분할 매수와 물타기 어떻게 다르냐, 간단하게 먼저 결론부터 내리자면, 분할 매수는 여기 20일인 것부터 이제 닥터케이가 이렇게 양봉선으로 들어가자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1차 매수를 했다 치죠. 주가가 이런 움직임에서 이렇게 이제 나잖아요. 그죠? 많이 봐왔죠? 이러면 이평선들, 모든 이평선들 다 깔아놓고 여기 지점이 이제 우상향하는 지점이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으로 주가가 이전에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돌파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빠지다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돌파하면서 모든 이평선 정배열로 다 돌려내고 20일 인근에서 양봉수면 들어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1차를 샀는데 그 다음 흐름이 다행히 좋아서 이렇게 빵빵 치고 가면 좋겠죠. 그러나 주가는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옆으로 횡보한다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횡보한다든지, 여길 기준으로는 그렇는데, 그죠? 밑으로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질 때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이평선들의 지지를 하는 것이죠. 60일의 이평선, 밑에 또 120일 이렇게 이평선들이 있거든요. 120일도 꺼보죠. 이런 식으로 좀 비교적 중장기 이평선들 좀 이렇게 수평에 가깝게 좀 누워있을 겁니다. 상승 초입에는요. 그래서 이러한 60일과 120일에 이러한 이평들이 지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밑에 있을 땐 여기 부위는 저항을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돌파하고 나면 저항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좀 빠져도 이렇게 수돗 해버리고 그 다음에 양봉이 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양봉이 서게 되면 주가 매수가 가능하죠. 이것은 상승 추세 내고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인정할 만한 겁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되냐,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될 거예요. 여기요, 여기 정도니까 대략 이 정도 된다고요. 이 정도. 이거 지금 폭을 제가 좀 짧게 놔서 그런데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여기요, 여기에 평균 단가 반등 넣으면 만회할 수도 있고 분할로 매수 들어가는 거 유효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빠질 때만 사느냐? 또 아니죠. 이렇게 주가 움직이다 다시 올라타는 이런 시점에서도 또 사준다. 그러면 한 3회 정도 분할 매수가 된 것이죠. 자, 요거 이해될 겁니다. 그럼 역배열이 있습니다. 역배열은 반대입니다. 반대. 역배열. 자, 역배열은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하향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5, 20, 60. 자, 이런 데서는 역배열은 추세가 꺾여서 하락하는 걸 역배열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하락하면 역배열이 나오는 거거든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중장기 이평선을 다 뚫고 내려온 거. 그럼 단기 이평선이 뚫고 내려왔다는 건 뭡니까? 낙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 주가 움직이다가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깨지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도 반등 못하고 다시 밀리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처지게 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락할 때 뭐 패스하고 양봉 쓸 때 이렇게 샀다 칩시다. 이렇게 양봉 쓸 때 그나마 양봉 쓸 때 사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양봉 쓸 때 샀는데 역배일 때 추세가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 그러면 하락 추세는 하면 안 좋은 거거든요. 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는 힘이 강하다고요. 그러면 밑으로 빠지겠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상방향으로 자꾸 들어가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튕겨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막 올라가려다가 윗골이 달고 막 밑으로 밀리다가 결국은 은봉 빡 맞으면서 쫙쫙쫙 이렇게 빠지면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거는 별로 잘하는 거 아니라고요. 왜? 물타기라고. 물타기 거의. 왜? 역추세잖아. 역추세.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단가를 낮추기 위한, 단가는 같이 낮춰지죠. 어떻게? 단가는 이런 식으로 같이 낮춰져요. 이 정도 지점으로 여기요. 여기 평균값이니까. 하지만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 높은 하락 추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물타기에 가깝고 비교적 그러한 매매들은 나중에 실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타기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대밀려버리고 뚝뚝 떨어지면 지금과 같은 상처로 뚝뚝 떨어지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거는 분할 매수라기보다는 물타기에 가깝다. 여기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구분을 하자면 추세 내에서 이렇게 지지선들이 살아있을 때는 매수한 것을 분할 매수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추세가 막 꺾여가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저점이 막 깨지고 막 밑으로 빠지는데 단순하게 평균 단가 낮추기 위해서 매수하는 것은 분할 매수라기보다는 물타기에 가깝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어서들 오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바닥에서 끝내주게 잡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떠한 것들 비교적 은행주가 이제 바닥 턴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자, 분명히 은행주 물어봤을 때 제가 크게 뭐 와 좋으니까 사라고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상영님이 은행주도 물어보고 했는데 왜 그런지 성진 이해되죠? 이해된다. 1번 왜 크게 사라고 이야기 안 하는지 이해된다. 하락 추세.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욕심이 뭐냐? 요거 돌아내는 요런 지점에서 사가지고 끝내주고 먹고 싶어 한다고. 그러나 욕심입니다. 욕심. 하락 추세를 못 돌려냈어요. 적어도 3개 이상 돌려내야 되는데 위에 저항들 있고 명백한 하락 추세 아닙니까? 단기 반등을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대번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뭐 바닥 끝내주는 바닥이 사고는 좋겠습니다만 별로입니다. 별로. 그리고 또 질문 받았던 거 몇 개 있는데 자 이런 거 보십시오. 결국은 처지지 않습니까? 모양 똑같죠? 이마트하고 좀 전에 기업은행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이거 태양이가 들어가 먹었는데 별로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저항도 있고 아직까지 여기가 비교적 또 고점이고 그죠? 이평선 막 겨우 20일 돌려냈는데 여기 뭐 돌판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올라가고 왔다갔다 하면서 이평선 확실하게 돌려내고 나중에 이런 추세 확실하게 가는 어느정도 보이고 60일 20일 5일이 적어도 정배열 정도 돼야 해볼만 하지. 탁트케이가 이런거 하자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왜? 잘 못가요. 저항이 많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린 접근하냐? 이렇게 우상향 돌려낸 거 이런 거 접근한다고요. 그러니까 잘 가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돌려내고 이런 트렌드로 가는 거 상승 추세로 가다가 시장 급락 때문에 빠졌으니까 틀린 거 있어요? 여기 이평선 지지받고 있죠. 사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시작 급락 상황이 아니다. 여기서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마인드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아까처럼. 만약에 쳐줘도 여기 이평선도 여기 지지되는 거 있으니까 한 번 더 추가해서 반등 넣을 때 끊고 놓는다. 그게 아까 분할 매수의 기본인 겁니다. 더, 뭐, 더 다른 시나리오는 여기 깨지면 그냥 던져버리고 여기서 반등할 때 한번 들어가서 복수하는 거. 그것도 있고 두 가지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질 때 기준으로 한다면.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여기 보세요. 여기 지지권이에요. 탁탁 단단하게 받치는 매수 세력이 있어. 누가? 여기 보세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잖아. 외국인이 받쳐놨어. 외국인 샀어요.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었어요. 그러면 딱 포인트 넣으니까 딱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까 모양하고 얻은 게 좋다. 이게 좋다. GS 건설이 좋다. 1번. 아니야. 뭔 똥소리. 이마트나 기업은행 같은 게 좋다. 2번.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 게 좋은지. 물타기 하면 손해볼 가능성 높은 거죠. 아, 창의님도 들어오셨네요. 물타기 하면 손해볼 가능성 높다니까요. 자, 아까 물타기의 경우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샀다 칩시다. 그죠? 여기 샀어요. 여기 샀다 치죠. 그죠? 그러면 평균 단가 이 정도 됩니다. 평균 단가. 올라가도 튕겨 내려올 가능성 일단 높다 할 겁니다. 왜? 이평선 전부 위에 다 있어요. 이평선 뭐라고요? 어저께 공부 좀 했죠? 여기가 지지권이었는데 이런 거 다 볼 줄 알아야 돼. 긴 흐름들. 여기 다 지지권인데 깨지면 뭐라고요? 저항 받았는데 다행히 돌파했어요. 강하게 금리 인상 뭐 징후 내지는 등등등 때문에. 그죠? 그러나 빠질 때 어떻게 빠져야 된다? 여기를 안 깨고 여기서 적당히 움직이다가 재상승 나와야 이제 살만하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깨주고 여기 위를 놀아야 되는데 대박 깨버렸죠. 끝난 거예요. 거의 끝난 겁니다. 올라가봤자 튕겨 내려와요. 여기 저항으로. 그러면 평균 단가가 여기인데 여기 올라갔을 때 다행히 이렇게 되면 좋은 건데 반등식 끊고 나오면 되는데 끊고 나오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밑으로 더 쳐져버리면 물타기 해가지고 여기 저점 겨우 살려놨는데 만약에 추가 하락 딱 넣으면 손실이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하면 안 좋은 거예요. 분할 매수하고 다르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좀 전에 창의님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으면 간단하게 다시 보여드리고 이렇게 정배열에서 이평선들 다 깔아놓은 GS건설처럼 이런 거는 GS건설처럼 접근하는 이유가 여기서 들어갔어. 아까 이렇게 막 올라가 그죠? 여기 1차 매수했습니다. 만약에 밀려도 2차 매수해서 평균 단가 올라 낮춰놓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밑에 지지선이 있어. 이렇게 지지권이 있어. 지지권이. 그죠? 그러면 지지는 뭡니까? 받쳐준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오면 올라가려고 하고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긴 어떻다고요? 여기서 매수했잖아 아까. 그죠? 여기서 한번 매수하고 여기, 자 앞에 음봉 대박 깨진 음봉 다음에 양봉 섰다고 매수 들어갔다 칩시다. 여기 매수 들어갔다 칩시다. 깨지면 아장나는 겁니다. 깨질 가능성 훨씬 높아요. 왜? 올라가도 전부 저항입니다. 이해됩니까? 올라가도 전부 저항이라고 여기가. 근데 여기는 올라가도 여기 앞에는 있을지 몰라도 단기간에는 전부 다 돌파해냈기 때문에 지지가 많고 저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역배열하지 마라. 정배열하라. 정배열. 정배열이라 하면 5, 20, 60, 120, 240일 순으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는 순차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게 정배열. 역배열은 반대. 중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밑으로 점점 중기 단기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위치한 거.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단기 이동평균선 5일짜리가 일주일 아닙니까? 일주일이 급락했다는 겁니다. 평균치보다 1년이나 6개월 한 달 석 달보다 훨씬 급하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빠진 거 좋습니까? 빠진 게 올라간 게 좋습니까? 빠진 게 좋습니까? 올라간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꼭대기에서 사라는 말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꼭다리에서 사면 죽는다고요.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꼭다리에서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꼭다리에서 오를 만큼 올랐는데 사면 안 된다고요. 신라젠만 그냥 이야기하자면 여기 딱 돌파하면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여기. 그런데 닥터케이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들어갔기 때문에 신라젠을 뭐 살 생각도 없었습니다만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오오 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뒤늦게, 야, 바이오 돌았습니다. 어쩐다, 저쩐다 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있어요. 작살입니다, 작살. 꼭대기 사면 안 되고, 반드시, 이평선 정배열로 딱 돌아서고, 하락 추세 멈추고, 이평선도 다 깔아놓고, 20일 인접 한 대 사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이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입니다. 자, 공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안내해드리죠. 닥터케이 TV 누르시고요. 닥터케이 누르시고요. 재생 목록에 가면 주식 기초 강의 있는데 이거 천천히 봐오면서 가장 먼저 볼 거 이겁니다. 닥터케이의 주식 쌍초보 탈출 팁. 여기 가면 1부터 10까지 있고 요약 정리가 됐어요. 핵심 액기스가 있습니다. 요약 정리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요점 노트입니다. 이거 먼저 딱 보면서 같이 요거 하나하나씩 파가십시오. 164개입니다. 주식에 관한 거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느냐. 처음부터 다 보려면 봐도 되고요. 여기 드라마 보듯이 10분 정도 분량입니다. 나중에 최근에는 요새 뭐 2시간짜리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아 이름이 기초강의지만 160회, 150회 넘어가면서부터는 중급 강의라 보시면 됩니다. 컨비네이션 다 들어가 있고 분봉매매 막 세부 기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주식 기초 강의는 기초를 넘어섰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목이 기초 강의고 처음부터 쭉 올라오면 중급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 나중에는 뭐 옵션 이런 거 다 넣고 그러면 고급이 되겠죠. 그래서 쭉쭉쭉 봐와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미지? 그럼 이 포트폴리오 구성 보시면 되고 닥터케이 자주 이야기하는 순환매 이야기하는데 업종 내 순환매가 있고 업종 내 순환매 있고 이거 잘한다던데 어떻게 하는 게 뭐가 순환매지? 궁금한 이거 먼저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 해외시장과 커플링 뭐 이런 거 지금 미국과 잘 맞아 같이 동조화되고 있느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볼린즈 밴드 피보나치 피보나치 이야기 많이 하던데 피보나치 먼저 보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해가 먼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식 용어 사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웬만큼 기초상황에서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HLB도 들고 있다고요? 얼마에 들고 계신데요? 11만원이요? 반등을 이만큼 해줘서 다행이지 83,000원 갈 때까지 안 던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11만원 사가지고 그죠? 전일 21%가 올랐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 가격대가 중요 지점이에요. 20일 인근이거든요. 여기를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돌파하면 베리 굿.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한 번쯤은 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아직까지 뭐 여기를 너무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좀 밀릴 수 있겠으나 10만대 깨면 비중 축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강하게 반등 넣으면 일단 20일 돌파한다는 전제하에서는 한 12만원까지 정도는 한 노려는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내일 다이렉트로 막 쳐진다 이러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15만원 보고 왔다. 아이고 앞전 방송에 들었죠. 우리 닥터케 방의 대표 선수도 평균 단가 7만원인데 이거 다 보고 여기 와서 저하고 만났어요. 여기서 아 HLB도 다 놓치고요. 셀트리온도 17만원 잡았는데요 39만 다 놓치고 진짜 아, 토해내고 나오니까 너무 짜증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10만 깨지면 던지세요. 10만 깨졌어요.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하루 이틀 있다가 잘 못 던지거든요. 던지라 그래도 던졌습니까? 던졌대요. 어? 그래 속으로 어? 던졌다고? 속으로 딱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호감이 딱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잘 못 던져야 던지를 해도 그러고 난 다음에 쭉 6만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거 다 들고 있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11만원 사서 15만원 보고 6만원까지 깨지면 도대체 몇 프로를 기어낸 겁니까? 그리고 다시 반등하고 막 한다고. 이것이 사람 죽이는 모양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사람 죽이는 모양이라고요. 내가 11만원 사가 들고 있었는데 15만원까지 올라가고 막 밑에 중간에 막 6만원까지도 빠졌었는데 안 던졌어. 안 던졌어요. 5만원 빠졌지 않습니까? 5만원? 반토막 아닙니까? 거의. 그죠? 먹었다가 반토막 나면 어떻게 50% 먹었다가 반토막 난 거 아닙니까? 거의 40% 정도 먹었다가. 멘붕이죠? 그죠? 올라옵니다. 야, 그래. 주식은 중장기야. 뭐 누가 뭐래도 중장기야. 들고 있으니까 끝까지 오네. 들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밑으로 박살나지 않습니까? 또 토해내서 또 완전 미치죠.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매수 시그널들, 매도 시그널들 무시하시면 절대 안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녹십자 셀도 놓쳤다. 반동하던데요. 어저께 말했으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분석했으니까요.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LB도 있고 녹십자 셀도 들고 있고 하면 많이 겹치잖아요. 같은 바이오 쪽 아닙니까? 바이오 제약. 그러면 안 돼요. 좀 분산해야 돼요. 아, 녹십자 랩셀. 어저께 녹십자 셀이었나?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얼마에 샀는데요? 녹십자 셀은 좋던데, 그죠? 랩셀. 아, 진짜 지저분하게 움직이네. 김여사님, 안녕하세요. 랩셀, 54,000원. 아유, 겨우 본전이네. 이 위에 거 다 뭐 했어요? 놓치고. 맞죠? 이것도 다 놓쳤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긴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안 깨져야 돼. 이렇게 원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잘 가려면 이렇게 안 깨져야 된다고. 여기서 왔다 갔다 이 모양처럼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여기 깨지면 뭐라고요? 모가지 따인다고요. 넥라인이라고요. 여기 깨지면 안 돼. 다시 가도 못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도 근처도 못 가네. 그죠? 근처도 못 가고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트렌드입니다. 이런 트렌드 한 요 정도 딱 할 수 있겠네. 그죠? 더 밑에는 여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턴을 어느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턴을 했으면 잘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 가야 돼요. 어떻게? 이런 트렌드로. 어떻게?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팍 깨졌어. 그럼 여기 뭐라고요? 넥라인이라고. 여기도 거기 잘 못 갈 겁니다. 다음에 현재 여기죠. 여기 잘 못 간다고요. 58,000원. 근데 본인은 54,000원이죠 지금. 그러면 다행인데 더 갈 줄 알고, 더 갈 줄 알고는 좋은데 이게 무슨 시그널이라고 이게요? 던져야 돼요. 이거 매도 시그널이에요. 매도 시그널. 틀렸어요? 추세 좋게 가다가 추세선 이탈하는 20일 깨고 음봉 크게 떨어지면 뭐라고요? 매도 시그널, 매도 시그널. 그럼 여기서 눈치채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윗골이 막 달잖아요. 윗골이 뭐라고요? 지지입니까? 저항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윗골이는 뭐라고요? 여기가 딱 저항권이네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못 가요, 잘. 여기 또 받치죠, 또 받치죠. 던져야 돼, 던져. 처음은 그랬다 칩시다. 두 번째 윗골이 달 때 던져야 된다니까요? 끼워 맞추기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항이에요, 저항.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0일. 여기 뭐 이평선 다 깨졌잖아, 지금. 다행히 반등, 야, 7% 반등 나왔네? 이야, 반등 나와서 다행인데,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강하게 올라, 못 올라가고 밑에 쳐진다? 바로 던져야 돼요. 5만원 깨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뭐처럼? 뭐처럼? 셀트리 헬스처럼,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으면, 이렇게 돌파했으면 위로 가야 돼요. 근데, 뭡니까? 블럭들 때문에 팍 쳐지면서 양봉 땡겼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 위로 올라타야 된다. 여기 위로. 이거 캡처해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한 겁니다. 주가의 흐름을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미리미리 써야 돼요.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게 내 머릿속에 다 있고 머릿속에 없으면 적어 놓으세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마구잡이에요, 마구잡이. 여기가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데 왔다 너무 크네요, 그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를 안 깨지고 이렇게 움직였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거 에이 됐습니다. 됐어요. 이거 없다 침인데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면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 못하고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밑에 처진다고요. 이날 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방송에 가보세요. 이러면 안 좋은 모양이고 위험하다고 밑으로 처진다고 이평선들 다 위에 있고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깨졌네요. 블록들 때문에 수급도 안 좋네요. 안 좋습니다. 좋습니까? 쭉 빠져버리죠. 이런 기본기가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 손실이 잘 안 납니다. 자, 추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된다. 7번 추석 체크 함께 눌러보세요. 자, 김영주님도 자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채팅방 들어오실랍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채팅방 들어와서 같이 공부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하겠다고 남겨주고 하겠다고 하시면 밑에 남기십시오. 메일 남기십시오. 초대하겠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면 퇴출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공부 댓글 어떻게 남기는지 잘 모른다 하시면 핸드폰을 세로로 봤을 때 동영상을 다음 동영상으로 하단에 있을 겁니다. 그거를 위로 쭉쭉쭉쭉 올리면 맨 하단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댓글 남기는 데가 있습니다. 공부하고는 공부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받았습니다. 김창희님도 공부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댓글도 공부한 거 표도 확실히 하시고 하겠다면 메일 남기십시오. 초대하겠습니다. 지금 남기십시오. 거기다 남기세요. 자, 삼성전기도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여기다 남기도 되는데 방송할 땐 채팅에 저 안 봐요. 삼성전기 앞으로 전망 한번 보죠. 잠깐만요. 지금 실시간으로 바로 메일 보냅니다. 미루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 오늘 길게 안 할 거예요. 저도 컨디션도 별로고 참여도 11분 하고 하는데 제가 목에 핏대 올리면서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메일 빨리 남겨주세요. 한꺼번에 보낼랍니다. 거기다 남기세요. 거기다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자, 남기는 동안에 삼성전기 한번 보죠. 아, 들어왔네요. 이거 하고. 저 쇼미더머니 보다가 지금 방송하는 거거든요. 그죠?
주말이고 하면 다막 경조사도 있고 바쁜 거 이해는 합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할 때 들어오실 분들 계실까봐 펑크를 못 냅니다. 자, 지금 비밀번호 보냈습니다. 두분 들어왔으면 들어왔다고 이야기 좀 남겨주시고, 메일 들어왔다고 남겨주시고, 어떻게 입장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을 딱 여시면 우측 상단에 보면 말풍선 중간에 딱 있습니다. 세개 중에 중간에 말풍선인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해서 닥터케이 치시면 주식 방송은 닥터케이 TV 나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 넣으라고 하면 좀 전에 보내드린 비밀번호 넣으시면 되고요. 입장, 방송 이거 끝나면 바로 입장해 주시고, 시간 끌지 말고요. 이거 방송 딱 끝나면 바로 입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장에서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반드시 좀 적어 주시고요. 간단한 소개 채팅방 회원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같이 열공 좀 했으면 좋겠고요. 긴 소개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우린 팀이 되는 거니까, 나이, 사는 곳, 이름, 직업, 전공, 투자금 규모 등등등 본인 신상 파악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법을 전공했다면 거기에 관한 우리 서로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있어야 좋은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방송 마치고 들어오시라. 자, 메일 확인해 보십시오. 들어왔으면 들어왔다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삼성전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성전기 반등 강하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나 요새 이게 안 좋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요. 그동안에 쭉 사다가 여기 정도부터 막 패대기를 치거든요. 그것을 이제 손바뀜 형식으로 기관이 받아주긴 하는데 좀 차익 실현한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보십시오. 끝내주게 올랐거든요. 여기 얼마입니까?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을 해봐도 두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16만 6천 원이면. 그죠? 짜투리 다 떼고. 한 200, 120% 올란 것 같은데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청산 안한 거죠. 그죠? 자, 세라믹, 적층 세라믹 컨덴서. 삼성전기 맞을 겁니다. 2차 전지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한 2위 정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 괜찮은 회사인데 닥터케이도 상당히 관심 많고, 김 여사님이 매매도 몇번 했던 것 같은데 여기를 안 깨지는 정도에 돼야 되는데, 분명히 앞전 방송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대로님하고 다른 분한 분이 여기서 샀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좋다 그랬습니까? 끝내주네요. 죽입니다. 갑니다. 그랬습니까? 야, 별론데요. 야, 보십시오. 전부 엉봉 아닙니까? 전부 엉봉이고, 외국인 너무 많이 파는데 별론데. 혹시나 처지거나 할수 있으니까 여기 전저점 하나 있는 거딱 좋고, 별로입니다. 적당히 알아서 끊고 넘기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생각대로님은 제 의견을 되게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수수료 정도만 딱 하고 끊고 나왔다 그러고, 다른 한분 모르겠어요. 저하고 뭐 별로 교통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안 던졌으면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분석이 잘안 틀려요. 들어보셨죠? 이 분석. 안 틀려요, 잘. 왜? 앞전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간파하는 능력이 저한테 좀 있어요. 자랑 아니고요. 그거는 자랑 아니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률이 높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확률이 좀 나온다 싶으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말하는 족족 다 틀리는데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삼성전기 끝내주기 샀네요. 자, 보세요. 삼성전기, 와, 그렇죠. 여기 전저점 있고, 요거 약간 깨져서 상관없을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했습니까? 그럼 붕 내려가면 쪽팔려서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그죠? 별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13만 8천.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인근입니다. 바로 팔고 나왔다 그랬어요. 바로. 그럼 손실 안 받지 않습니까? 그죠? 방송 들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인근에서 제가 방송한 거.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스톱을 해줘서 좋긴 한데, 수급이 외국인이 너무 두드려 패는 것 같아서 별로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전부 팔았다니까. 전부 팔았다? 전부 팔았다 뭡니까? 매도 세력이 워낙 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 봐야, 여기 가면 14만 원 가면 튕겨 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가 좀 꺾일 것 같아요. 다시 여기 올라타가면 위로 막 가기보다는 그건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14만원과 15만 사이에 가가지고 저항을 자꾸 받다가 밑에 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처럼? 하이닉스처럼. 하이닉스가 어디 나빴습니까? 하이닉스도 김여사님 많이 봤지 않습니까? 뭐 이런 데서 이야기 하다가 이런 데 살까요? 하면 저는 노 그러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푹 깨지고 나면 사라 이야기를 안 해요. 올라가대요. 뭐 올라가도 난 여기 8만 위에 9만 위에 올라타고 난 다음에 가면 모르겠으나 저는 별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 작살났어요. 그죠? 작살났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아. 이렇게 이제 깨지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반등해도 밀리고 반등해도 밀리다가 만약에 끝까지 밀려버리면 이렇게 처진다고요. 추세가. 추세가 무서운 거예요. 추세가 안 깨지면 진짜 잘 가고요. 이렇게 어떻게? 추세 안 깨지면 끝내주게 갔어요. 끝내주게. 그런데 서서서서 추세가 깨지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다 생각하면 돼요. 한 번은 여기서 깨고 갔으면 여기를 올라타가 계속 가야 되는데 저항권입니다. 이게 16만 6천원이 기간 외국인들이 생각해 봤을 때 여기가 좀 고점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석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요. 할 능력도 안 되고요. 저는 기술적 분석밖에 할 줄 모릅니다. 기본적 분석 거의 안 해요. 뭐 하는 회사인가 정도만 합니다. 근데 안 해도 알아요. 여기가 고점이란 거. 왜? 여기 있는 거니까 외국인 막 신나게 패대기 치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저항권이고 이 회사를 분석을 해본 기간의 외국인 애들이 분석을 해보면 여기가 저항권이라 생각이 드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전 그 눈치채고 그냥 여기 맞네. 그죠? 전고점인 건 아닙니까? 월봉으로. 그죠? 10년 동안 거의 8, 9년 동안 거의 여기를 이제 처음으로 터치했어요. 그것도 다이렉트로. 목표치 어느 정도 보이시죠? 목표치. 그죠? 이 폭이 비슷하잖아요. 얼만큼 왔고 전고점입니다. 밑에 처지는 거예요. 당분간은 더 잘 가기보다는 잘 가봐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어저께 들어갔으면 모르겠으나 어저께 뭐 들어갔으면 모르겠으나 진짜로 위에 14만원 정도 가면 강한 저항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전기전자는 SDI가 가장 강화됐습니다. 역시나 추세가 삼성전기보다는 훼손 안되고 아직까지 약간 훼손됐으나 우상향의 기조는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라타고 막 눌리고 여기서 잘 버텨내면 다시 재상승할 수도 있는 모양인데 삼성 SDI가 훨씬 낫다. 이거 확 쳐졌잖아요. 그죠? 삼성 SDI도 최근에는 외국인 매도는 좀 있으나 전일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49% IT 인근에서는 가장 세게 올랐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상황들이나 주가의 흐름들 이것을 잘 간파해내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수급은 어떠한 과정으로 왔느냐, 기관 외국인들이 막 팔면서 왔느냐, 아니면 막 흔들흔들 하는데도 기관 외국인이 관심있게 잡아줬느냐, 그런 걸 잘 봐야 되죠. 뭐? 이것처럼 SK 머트리얼스처럼 여기 앞에 시장이 그렇게 폭락을 해도 안 빠지고 아래꼬리 자꾸 달면서 버텨준다. 이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 이게 대본 판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외국인 사오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그리고 최근에 기관도 사네. 그럼 가는 거예요. 수급이 괜찮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아까처럼 버럭게 매도가 나옵니까? 뭐처럼 삼성전기처럼 버럭게 매도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매수가 제법 들어오고 있어. 외국인은 계속 순매수 기조고 기관도 최근에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낙폭 심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해된다. 1번 눌러보십시오. 이해된다. 창인님 메일 안 왔다고요? 메일 보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도 메일 안 왔다. 남겨보십시오. 지금 보냈는데 같이. 아니 헷갈려요. 들어왔다 얘기해 주십시오. 안 들어왔으면 다시 보내야 되고. 같이 보냈거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정도 하겠습니다. 자, 창희님하고는 저 대화 더 하면 되고요. 녹화 방송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들,
아직 안 왔다고 다시 보낼게요. 자, 그래서 지지와 저항, 추세, 오늘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 좋은 놈으로 해야 된다.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들, 닥터K가 뽑은 종목들은 우하향이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 중장기 관점으로 들어가는 1등주 빼고는 자 우하향입니까? 우상향이에요. 삼성바이오로스 우상향인데 시장 급락을 이용해서 그냥 반등세 먹는 거고요. 이것도 우상향입니다. 이것도 우상향이에요. 이것도 우상향이에요. 이것도 우상향이에요. 우하향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상향 중요하다. 오늘 그거 하나만이라도 머릿속에 꼭 넣고 가자.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일요일인데 여러분들 뭐 나들이 잠깐 나갔다 오시고요.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강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왜? 뭘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뭘 알아야? 그냥 대충 사놓으면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대충 사놓고 절대 안 올라가요. 공부를 하고 자기만의 명확한 기준이 서야만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구독자 많이 들어오셔서 1700명 돌파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 아침 오전 8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아침 무료 방송하고요. 나머지 시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9시 하는 이 방송은 당분간 좀 쉽니다. 오늘 일요일 날 오전 11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종목 상담 해봤고요. 자, 구독 안 하신 분 계신다. 구독 종모양 있으니까 딸랑딸랑 모든 알림 설정 하시고요. 자, 닥터키 무료로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있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만하다 하시면 주위 분들에게 SNS 날리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요. 안 친한 패친들 좀 보게. 무료 방송 아닙니까? 그죠? 퀄리티 있다.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보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좋아요 사랑 꼭 표해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고 광고 진이가 길다고 투덜대는데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5천원 들어오던데 줄었어요. 광고를 스킵을 많이 하는지 한 3천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광고 넣을 때 열중시하다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고 주식 쌍초 탈출 팁 추천 방송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